자기로부터 캐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딱 보면 여러분들이 아 답댁이 뭘 하려고 하겠다라고 감이 잡히시죠? 너무 심하죠. 요 그린서프가 있었던 위치가 해가 조금 덜 드는 쪽에 테이블이에요.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주지 않고 원래 재배 농장에서 심겨져 있었던 화분 그대로 제가 이렇게 놔뒀고, 봄에 꽃대를 신나게 올려가지고 꽃대를 지금 엄청 지금 매달고 있는 그런 컨디션. 그래서 꽃대 정리를 좀 해주고, 마른 잎을 이런 풀분에서도 분갈이를 아직 안 하는 애들은 마른 잎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이런 애들은 내가 언제 분갈이할지 모르니까 케어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물도 안 주려고 하고, 뭐 갑자기 내가 탁물 주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젖어 있으면 곤란하니까. 네, 마른 잎을 일단 꽃대를 뽑고, 그린서프 같은 경우에는 아모에나하고 론데리의 교배종이에요. 그래서 꽃이 론데리보다 색이 진하진 않는데 론데리랑 비슷한 꽃이 그렇게 핍니다. 론데리랑 좀 비슷한 꽃이 펴요. 근데 룬데리가 되게 얼굴이 작잖아요. 얼굴이 되게 작은데 요녀석은 그래도 걔보다는 얼굴이 좀더 커요. 희한하게 아모에나 교배종들이 그렇더라고요. 자기야, 젖어 있는 거는 손대면 안 돼? 그거 내가 지금 방금 약준 거야. 안 젖어 있는 거 손대요? 만질 때? 손안 댄다고? 아, 그럼 어디 갈 건데? 난또 우리 짝꿍이 마른 잎 떼주려고 그러는 줄 알고, 제가 깍지 때문에 지금 약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요. 나 있는데 약을 하냐. 이러면서. 약간. 냄새가 나니까. 너무 여리여리 해갖고 만지니까 잎이 막 떨어진다. 그린서프도 여러분들 달달 달궈 놓으면 쌀뜨 맞아가지고 보라보라하니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얘도 시간은 살짝 좀 필요한 것 같아. 헐, 목대가. 그렇다고 해서 목대가 막 엄청 얇은 건 아니네요. 이쪽에. 그래서 지금 분갈이하기 전에 이런 그 깜장새 포트에 있는 애들도 마른 잎을 떼어주자. 마른 잎 떼어주면서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발발거리고 거미 같이 생겼는데 거미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애들이 막 기어다니는데 놔둬도 되는 건지. 근데 얘들 꽃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는구나. 하긴 룬데리가 꽃이 엄청 많이 피잖아요. 룬데리 꽃이. 근데 얘 우짜랐어. 어떡하지? 위치를 좀 바꿔줘야 되겠어요. 얘네들 있는 위치를. 또 분갈이 안한 애들을 모아놔야 제가 케어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거 모아놨더니 그것도 하필 또 모아놓은 위치가 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곳에. 관수, 드나미 통풍, 약물 관리 이런 게다 불량하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이런 거할 때에 자기 이제 컨디션도 좀 살펴보고. 야, 너무 여리여리 해가지고 달 때마다 상처를 입는다. 어저께는 밤에 제가 이제 히피장에서 가서 우리 큰아이가 어쩌다가
연어 스테이크를 한번 해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또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연달아서 저녁에 토요일날 또 다시 왔어요 배송이. 그리고 연어 스테이크를 해주다가 기름이 튀어가지고 제 발등 위로 훅 튀어서 올리브유가 제 발가락까지 튀겨 먹을 뻔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제 이게 진짜로 그냥 이건 여러분들 정말 그냥 아 뭐 저런 방법도 있어? 그냥 화기를 뺄 때 많은 분들이 뭐 감자도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수포가 벗겨지기 전에 수포가 생기기 전에는 뭐 거기다 뭘 발라도 이게 피부로 침투되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독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화상이 있을 때 이렇게 그냥 뭐 뜨 그 잠깐 막 수포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빨리 그냥 치약을 발라놔요. 어쩌면 이 얘기 듣고서는 다들 기함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수포가 터진 게 아니라 수포가 터졌을 때는 안 되죠. 수포가 터진 게 아니라 수포가 생기기 전에 빠르게 열기를 빼주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거기를 딱 씻어낸 다음에 치약을 한 두세 번 정도 발랐다가 이게 다 막 열기 때문에 금방 마르고 또 피부에 발라놓으면 얘가 금방 막 꾸덕꾸덕해져갖고 얘가 막 떨어져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바르고 해갖고 어저께 한 세 번 정도 바른 것 같아요. 그랬더니 확실히 화기가 빠져갖고 지금은 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집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 저희 시어머님은 감자 부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감자보다 치약이 더 좋은데 근데 안 돼요. 그냥 어머니는 계속 그래도 감자. 저는 감자가 없으니까 감자도 없을 뿐더러 감자를 어떻게 부치고 있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치약. 이건 저희 친정엄마가 알려주신 거예요. 또 이렇게 그린서프 목대. 아우 얘 왜, 이 핀셋 왜 이렇게 힘드냐. 너무 힘들다. 아 힘들어. 아니 이렇게 좀 보잘것 없는데도 너무 힘들었어. 좀 수월한 걸 좀 하고 싶다. 예. 너 뭐야? 너 해맑음 젤리야? 이름이 또 제목이 뭐야? 로지나? 응? 로지나? 진짜? 아 로지나 이거 18,000원짜리 로지나예요. 저는 로지나 보면서 너 홍매와 교배 중이지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급유종이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거를 봤는데 진짜 많이 닮았더라고요. 로지나하고 로지나 그 다음에 초연이 이렇게 되게 많이 닮았더라고요. 수연이하고 대화금하고 아니 수연이가 대화금과 빅레드에 급유종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빅레드를 그냥 검색만 해서 봐가지고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키미장에 빅레드 있는데 진짜 수연이 왜 얼굴 큰 애들 수연이 있잖아요. 걔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아 닮았네 이렇게. 저는 근데 아메스타랑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수연이가 아메스타 그 입 모양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스타 많이 닮았는데 막 이렇게 했었는데 빅레드 진짜 많이 닮았더라고요. 아 이놈의 꽃대. 그래도 요런 수영은 그냥 보통 에키베리아 애들처럼 얼굴을 앙 하고 다무는 그런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한가치잖아요. 얼굴 로제트가 그러니까는 꽃대가 설령 좀 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로제트를 안쪽으로 싹 마는 애들 이런 애들은 꽃대에 있으면 이제 꽃대 사이로 이제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젖어 있으면서 이 꽃대 자리, 꽃대가 뽑힌 그 자리 혹은 꽃대가 있는 자리에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거든요. 네. 자, 이제 꽃대 정리했으니까 밑에 마른 잎을 또 좀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요거 말고 화분에 갈아준 애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얘네들 왜 갖고 왔냐면
오히려 그 화분에 있는 애들은 계속 눈길을 주면서 뭔가를 하는데 얘네들은 너네들은 내가 분갈이 하면서 한 번에 내가 다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 관리를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얘네들도 마른 잎을 떼줘야 된다. 특히 또 밭에 있는 애들, 밭에 있는 애들은 마른 잎 떼는 게 또 그냥 간 김에 그냥 떼는 거지 작정하고 떼지 않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목대가 한실하면 그냥 쭉쭉 그냥 막 그냥 화분을 들고서 얘네들을 하겠는데 얘네들이 목대가 그렇게 튼실하지 않아. 그리고 이파리가 꽤나 고집스럽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뛰면 목대가 막 부러질 것처럼 막 흔들흔들하고 막 이래서 이렇게 키핑장에서 분갈이 안 하고 있는 요 녀석들 제가 지금 분갈이를 마른 잎을 이렇게 떼주고 있는데요. 로지나 그다음에 그린서플을 그 마른 잎을 떼줬어요. 언제 분갈이 할 거냐고요? 글쎄요, 저는 가을쯤에 굳이 이 계절을 골라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해 꼭 하고 싶다거나 하고 싶은 거는 또 중요한 이유가 되잖아요. 꼭 하고 싶다거나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해줘야 된다거나 하면 모를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좋은 계절에 하고 싶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묘해석은 다음 시간 마른 잎 떼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